퍼플키스의 수환 씨, 크래비티의 우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우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의 수환입니다. 수환 씨는 저희 K909랑 인연이 깊어요.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통해 무대에도 선보였고 99초 차트를 통해 차트싱어로도 활약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네. 우빈 씨도 K909 첫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멤버들 없이 혼자 무대 서게 됐는데 어때요? 네. 아, 사실 이제 제가 개인 스케줄은 한두 번 정도 해봤는데 네. 또 이런 공개 방송에서 이제 팬분들이 계신 무대는 또 처음이라 아. 눈을 못 마주치겠네. 두 분은 두 분만의 보컬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노래 어떤 부분이든 어떤 구간이든 좀 편안하게 듣고 좀 따뜻하고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약간 아직은 좀 완전히 성숙해지지 않은 그런 약간 소년의 느낌이 네. 약간은 남아있는 그런 목소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부끄럽네. 저도 오늘 되게 위로받고 싶은데. 아. 그러면 제가 네.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네.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진짜 포근해지네요. 와, 소환 씨는 커버 장인이라는 수식어가 있던데 비긴 어게인에서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를 부르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듣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또 짧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you're a tough guy, like a really rough guy. Just can't get enough guy, just always a perfect. I'm the bad time, make your mama sad time, make your girlfriend mad time, I said you's a dead time, I'm the bad guy. Time. Yeah. 음색이 진짜 독특하고 매력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작사 작곡 능력까지 갖추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언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디 프로그램을 막 만지작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곡을 써야겠다 한 거는 중학교 때였는데 천천히 이렇게 한 스텝씩 밟은. 와, 쉽지 않은 일인데. 수환 씨는요? 저는 사실 작사 작곡을 막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는데요. 연습생 때 다행히 또 회사에서 좀 좋은 기회들로 트랙 위에 멜로디를 얹어봐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그런 감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